안녕하세요. 준의 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정말 한번 만들어 놓으면 캠핑이 너무 편해지는 정글 토글럿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맞게 만들어 놓으시면 진짜 타프 치거나 텐트 치거나 그러실 때 너무 편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물 매우 간단합니다. 한 2m 정도의 정글럿을 만들고 싶다고 치면 그거의 두 배에 좀 더 길게 3m 50cm, 3m 30cm 정도의 튼튼한 페러코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 토글, 손가락 길이 정도의 나무 토글, 굵기는 손가락보다 약간 더 굵은 정도의 굵기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구멍을 뚫어 놓으시면 됩니다. 구멍 뚫는 거는 핸드 오글을 사용해 갖고 구멍을 뚫으셔도 되고 전기 드릴로 간편하게 뚫으셔도 됩니다. 페러코드와 나무 토글만 있으면 정글럿을 바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페러코드 끝을 좀 구멍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끝을 잘 정리했으면 아까 만들어 놓은 토글에 그냥 집어넣습니다. 나갔죠? 그래갖고 쭉 당겨갖고 정 가운데까지 부선이 정 가운데 오게 당겨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에 들어가는 겁니다. 끝, 반대에서 끝에서는 끝에선 이렇게 두 개가 남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으면 그냥 끝을 일단은 한번 묶어줍니다. 네, 이렇게 쪼매졌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줄로 연결되고 끝은 토글로 연결된 긴 선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때 각각의 이 선에다가 이제 매듭만 져주시면 되거든요. 매듭을 져준다는 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네. 매듭을 완전히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거의 비슷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큰 간격으로 계속 묶어야 되니까 우선 이 엄지손가락 사이에 이렇게 토글을 끼고 이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구멍을 약간 벌려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끝선을 이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당겨. 당겨. 새끼손가락은 그냥 두시고. 당겨. 당겨. 그러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고리가 생겼을 때 새끼손가락 빼고 한쪽으로 이렇게 잘 쪼매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고리가 하나 생긴 거죠. 이렇게. 고리가 하나 생긴 건데 이제 같은 간격으로 계속 고리를 끝까지 만들 거거든요. 똑같이 엄지손가락 사이에 이런 식으로 끼고 그 다음에 이 새끼손가락에 또 한번 이렇게 감아줍니다. 대충 대략 이렇게 감아주세요.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계속 같은 간격으로 매듭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만들어 놓은 고리 안에 아까 만들어 놓은 끝에서는 다시 집어넣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당겨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같은 간격으로 매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꼽은 다음에 새끼손가락 빼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조여줍니다. 그럼 또 이렇게 두 번째 매듭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끝까지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매듭이 생긴 정글럿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글럿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모든 웬만한 매듭에는 다 이거를 대체할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해, 너무 편해. 매듭법을 알 필요가 없어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갖고, 뭐, 요런 기둥에 끈을 강력하게 고정해야 된다. 그럴 경우, 돌려주고, 적당한 부분의 매듭에 이 토글을 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엄청 강하게 딱 고정이 되죠? 네. 뭐 묶어줄 필요 없어요, 따로. 이런 식의 고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두꺼운 만약 거에 묶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묶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큰 곳에 묶어야 된다, 넓게. 이 정도에 묶어주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적당한 부분에 마디에 넣고 당겨주시면 어떻게 돼?
안전이 또 고정이 되죠. 팽팽하게. 예, 따로 묶어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꼭 매듭에 톡을 놓고 당겨주시면 강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글럿의 또 매력이 이런 식으로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놨다. 고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끈이 이제 짧아. 더 이상 더 끈을 연장해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다른 정글럿이 있잖아요. 이 정글럿을 활용해갖고 끝에다가 이 토그를 넣어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연장. 길이가 이렇게 연장될 수 있어요. 묶어줄 필요 없이 이렇게 생태하게 선을 유지할 수 있고, 풀릴 때 묶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냥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로 풀려버립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타프를 고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물건을 들거나 묶거나 쪼매거나 그럴 때 너무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이거 몇 개만 만들어 놓으시면. 또 이렇게 매듭과 토그를 이용해갖고 간단하게 타프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글러 몇 개를 활용해갖고 긴 선을 팽팽하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토그라고 요 가운데 매듭을 잘 활용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정글럿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리가 있어갖고 물건을 걸기도 참 좋습니다. 매듭과 매듭 사이에 물건을 걸어놓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 2m 길이의 토그를 4개 만들어 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